여러분, 만두세, 시조세, 고향 만두로 부부가 간장만 찍어 먹지 말고 요구로 해가 먹어서 우리 얼라들이 기특 비비지더라고 해. 한 따라 보이소. 먼저 양념장, 제, 조, 고춧가루 반스푼, 3-4g, 설탕 1스푼, 10g, 진간장 2스푼, 16g, 미림 2스푼, 16g, 양조지초 2스푼, 16g, 케첩을 갖다가 쪽 작아 1스푼, 12g, 굴소스 반스푼, 6-7g, 맹물을 갖다가 3스푼, 24g, 고춧가루를 솔솔솔솔 뿌리가 골고루 잘 섞어놔주소. 그리고 양파 중간 거를 반으로 쪼개가 칼집을 슬쩍 슬쩍 넣어주신 다음에 대략 0.5cm 정도 크게 나오고로 썰어주시고, 파가 생긴 거랑 다르게 의외로 감칠맛을 갖고 있다 하는 댕근을 데리고 와가 0.5cm 정도 폭으로 썰어준 다음에 0.5cm가 나오고로 깍둑깍둑 썰어가 준비해주이소.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 다 됐을의 상징적인 존재 땡초를 갖다가 한두 개를 묶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에 가볍게 몇 번만 다져놔주시고, 오늘의 주인공 만두를 튀겨보입시다. 기름은 요래요래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만두계의 고향 기성열차같이 꼭 돌아오게 맹근다는 만두계의 근본 고향 만두를 준비해가 20개를 뽑을텐데, 대충 틀다 부합비면 저처럼 다시 끄잡아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서, 불때기는 내가 만두를 좀 꼽는다 하시는 분들은 중불, 아니다 아직 내는 갈 길이 멀다 싶으신 분들은 약불로 해가 꼽아주는데, 처음 만두 위치를 요래요래 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만두를 디빌 때 항상 모든 만두가 같은 방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발을 디빌나 안 디빌나 아리까리한 일이 없습니다. 대략 7분 정도를 만두를 디빌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꼽아줬으면 만두를 팬에서 전부 끄잡아내주신 다음에 대략 기름이 2스푼 10g 정도만 남고로 키친타올로 닦아내주이소. 그리고 약불로 불을 올리기가 이었다가 간마늘 1스푼 20g을 넣고 마늘을 1분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 양파를 던져놓고 중불로 불을 바꿔가 대략 1분 정도를 볶아주이소. 그러고 나서 썰어놨던 당근을 전부 넣고 1분 정도를 볶아주신 다음에 양념을 전부 때려붓고 1분 정도를 더 볶아줍니다. 만두를 굽었던 팬에다가 이름대로 볶는 게 싫으시면 팬을 하나 더 끄잡아내가 볶아주이소. 그러고 나서 이 소스를 만두에 그냥 들이구워가 부먹구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팬수하고 좀 다르게 해몰랐고 만두를 양념에 넣고 양념 더 잘 배기 들랐고 강불에 30초 정도를 볶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만두에 양념을 그냥 구워가 드시든 볶아가 드시든 기호에 만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볶을 거면 땡초는 마지막에 넣고 가볍게 한 번 섞어주시고, 안 볶을 거면 만두 위에 소스를 뿌리고 땡초를 그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굿굿굿. 통깨는 기호에 따라 쪼매만 뿌리가 맛있고 람철게 보이소. 진짜 기똥 잘기라 얘. 요즘 만두가에서 쪼매 홀대를 받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만두의 장남 고향 만두를 한번 데리고 와가 요때요래 맹그러가 건데기랑 만두랑 같이 주소 가면 보이소. 오랜만에 장남 대접밖에 느끼라 얘.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